예, 오늘 어디 낙산사 갔다 오셨나요? 예, 좋았어요.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아, 이른 장마. 아, 제가 이 백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일 첫 번째 1회 중에 1회를 한 때가 바로 요맘때였습니다. 6월 말. 예,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가 100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 기도 마쳐질 때쯤 해서, 아,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기적의 은혜를 보려면은 치료받을 만한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 얼마나 마음이 그때 받은 빛이 뜨거웠든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몇 년은 공부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100일 기도 끝나는 날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가 장마철인 것도 계산 안 하고 딱 이맘때 한 6월 20일경 이때쯤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사람들이 들어왔고, 4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야말로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쏟아지더니, 10일 집회 끝날 때까지 멈추질 않고 비가 와요. 그래서, 이 백퇴된 8가지 중에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운동을 하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지만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참 컸습니다. 아주 중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게 아니라 막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젖을까 봐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온 사람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그냥 비에 갇혀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준비가 덜된걸 알고, 아이고,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네? 하고 중간에다 빠져나갈까 봐 하나님이 장대비로 막아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찬미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최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엘서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령,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에 임한 성령보다도 가장 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싹이 텄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한 그릇으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딱 하나.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눈물로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합시다. 정결하게 씻어지면 틀림없이 그 치료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찬미 말씀 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10일을 보내는데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이 유리창에서 계속 주룩주룩주룩 비가 쏟아지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특별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좀 찍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줄기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발목을 자르는 수술 날짜 받아놓고 휠체어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너풀거리는 프랑카드 보고 들어왔어요. 인슐린 주사 맞고 약 먹어도 공복혈당이 5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당뇨 말기 환자입니다. 한 3일 지나니까 주사 끊고 약 끊고 그리고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그 썩어 들어가던 발이 좋아져서 2층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야, 이거 흉내만 냈는데도 이 정도면 이거 정말 준비되고 정말 제대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기적들이 문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5일째 되는 날 한밤중에 새벽 2시인데 큰일 났다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웬일이냐? 13년 동안 오른쪽으로 풍이 오고 왼쪽으로 또 누워있는 동안에 또 풍이 오고 누워있는 동안에 또 오른쪽으로 풍이 와서 세 번이나 풍이 와서 13년 내내 누워 지내던 50대 중년 부인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똥오줌을 13년 동안 받아내주던 분이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큰일 났다는 겁니다. 막 내려가 보니까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항문에서. 아 그때 진짜 야 진짜 이거 멋모르고 시작했나 보다. 이러다 이제 사람 죽어서 신문에 나나 보다. 근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밤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뭐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와 함께 독소가 다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분이 일어나서 2층 계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집회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과목도 도강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옆에서 쳐다본 적도 없고 요양원을 구경 간 적도 없고 이거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흉내만 냈는데도 이러면 야, 내 인생 모든 걸 여기다 올인해야 되겠다. 정말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독소와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렸을 때에 이 우주에 흐르는 치료의 에너지가 임하면서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좌우 기웃거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대로 실천하면은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야 저건 정말 기적이다 역사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당대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게 우연인지 기적인지 자꾸 의심을 해왔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황 장로님 몇 개월 전에 몰핀 먹고 통증으로 식은땀 내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진행형일 때는 기적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안 해요. 모세시대 때 있었던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은 현재 진행형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덟 가지 건강 원리를 제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천할 때에 약속된 대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가슴 속에는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야, 한 4개월만, 한 1년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질병도 치료될 텐데 안타깝게 한 주일하고 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틀림없이 치료가 될 텐데 관심이 적어서 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은 있지만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 투 에덴의 건강 기별이 틀림없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8개 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백퇴대니 너무 넓어서 죽을 때까지 해도 혼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학이나 상담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7개 과를 공부를 했어요.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현장에서 또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고 이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 거기 센터 가면 치료돼, 집에 가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이 말 듣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그런 기별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원주를 좀 갔다 왔는데 정말 재정적인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돈이 좀 없어도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요즘 없을까 찾고 찾아 오늘 오후도 갔다 왔는데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새로운 빛을 좀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재앙이 밀려오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증, 지방간, 암, 수많은 종류의 불치병들이 가면 갈수록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냥 믿음이 좋아서 반드시 영혼만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그날 보존되어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나 영육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전 세계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질병 이기고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치료되어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틀림없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닌가. 성경을 다시 이 모든 치료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었더니 여기에 그 모든 치료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질병과 후생유전학적인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후보 백퇴된 가봤자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저기 다녀도 치료 안 된다는 질병들이 자꾸 치료됐다는 얘기를 할까? 의학적으로 이게 왜 가능한지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최근 신생 학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뿌리가 있습니다. 질병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서 올라온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질병의 증상들이 여러 잎사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질병의 뿌리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냥 보이는 것만 믿는 이런 학문이 기초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뿌리까지는 바라볼 여유도 없고 그냥 질병의 싹만 잘라주는 질병의 증상만 잘라주는 대증요법이 현대의학의 주치료법입니다. 열이 난다. 열나는 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해열제. 통증이 있다. 두통도 한의학에서는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통증은 진통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냥 혈압 강화제. 이렇게 대증요법을 기초로 해서 이 약들이 개발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잘라도 잘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투에덴은 질병의 뿌리가 무엇일까?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요것을 제거해주면 줄기도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요인요법, 이 원인요법을 이제 사용하면서 싹을 잘라내는 방법으로는 죽을 때까지 인슐린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당뇨병이지만 그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완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는 질병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학과 의학 교과서에서는 모든 질병의 요인이 무엇인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캐나다에서 보건부 장관까지 한 라론데 박사가 발표한 이 리포트를 가장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질병들은 왜 생기는 것인지 이분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요인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그런 단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 연구 결과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은 한 2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장에서 물혹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여러 번 여기 왔다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병이 있고 형님도 그 병이 있고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거 무시할 수 없죠.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뼈가 약하면은 그 딸도 거의 대부분 뼈가 약해요. 유전적인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 유전자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러면 병들면 다 조상 탓으로 끝내야 될 텐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20% 정도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홍역 예방주사 한 방 맞았으면
절대로 홍역으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하나 받을 혜택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천연두 예방접종 하나 맞았으면 곰보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거 하나 주사 맞을 환경이 되지 못해서 평생 여기가 얽은 상태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한 8% 정도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걸린 병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어디 두메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초상을 치료해 드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료 서비스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로 이번에 증명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의료 보험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된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은요,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럼 암 걸리면은 모든 집 다 팔아먹어야 돼. 미국이 코로나 나오는 사람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 여기 속초에서 사는 사람은 청계천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기관지 천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적겠죠. 연구 결과는 8차선 도로 옆에 있는 집에서 산 사람, 1차선 옆에 있는 집에서 산 사람 알러지 발생률이 다릅니다.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 커요. 한 20%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은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51%.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여기 오면 첫날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오면 막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인간 내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대부분은 옆에 사람 원망합니다. 이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유방암 걸려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데 한두 주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기 나와서 간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유방암 걸려도 쌉니다. 유방암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만 그냥 골라서 골라서 그쪽으로만 걸어서 다녔네요. 그러면 암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요. 발견했으니까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백투 에덴 프로그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대로 하면은 왜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생활습관. 백퇴된 얼핏 보면은 생활습관 바꾸자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백퇴된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백퇴된은 이 생활 습관을 고치는 전문 훈련 센터예요. 그리고 백퇴된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거 아니면 이 외진대 설악산까지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 여기까지 온 이유는 미세먼지가 없는 곳, 피톤치드가 쏟아져 나오는 금강송 숲 속에, 또 졸졸졸졸졸 흐르는 피골 계곡의 그 힐링 뮤직,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이온, 온천, 바다, 산, 호수가 10분 내로 다 둘러있는 곳. 이건
이 자연치료에 있어서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그 치료제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요런 비슷한 힐링센터 전 세계 유명하다고 한 데는 다 가봤어요. 유치파인, 와일드우드, 뭐 위마, 저 상파울루에 있는 것, 태국에 있는 것 거의 대부분 가봤는데 그냥 바다면 바닷가, 산이면 산, 호수면 호수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다, 산, 호수, 나무, 숲 이 모든 것, 거기다 온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힐링센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풍겨나오는 이 환경적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사람이 뭐 몇 개 삶아서 먹는 이런 식이요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질병의 요인과 치료의 요인은 이건 별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계산은 안 하지만 엄청난 치유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백투에덴에서는 의료적인 서비스도 무시합니까? 좀 활용을 합니까? 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약 끊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먹든 약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예 물어도 안 먹고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당뇨 측정기를 안 가지고 오는지 몰라. 갖고 와야 돼요. 너무 높으면 맞아야지. 오늘 저녁이 터져서 내일 백퇴된 못하면 백퇴된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러나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변함없는 진짜 과학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힐링센터 다 다녀봤는데 119가 백퇴된처럼 가까이 있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막 이런 천연 조건이 좋으면 병원 한번 가려면 4시간 가야 돼. 가다가 죽어. 근데 2층에서 119 딱 누르고 1층에 환자방 딱 들어가 보면은 119 대원이 먼저 옵니다. 먼저 와 있어요. 제가 가면은 119 대원이 다 알아봐요.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 갑니다. 딱 가다가 이건 속초의료원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10분이면 가고 이건 속초의료원 가도 기계가 없으니까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러면 안 가요. 바로 동해바다선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는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하고 급한 것은 숨 넘어가는 것은 산소 호흡기라도 껴서 일단은 숨을 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혈관이 터졌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지든지 붙이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백퇴되는 의료서비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직장의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변이 안 나와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변을 못 싸서 변 도구로 죽어 놔두면 그런 경우는 잘라서 일단은 변이 나가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 없는 걸 하니까 가끔 뭐라고 하지만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유전적인 요인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만하지 않습니까? 백퇴되는 유전자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암이나 모든 질병도 현대의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하여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이 임상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백퇴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피지네틱스, 후생유전화. 우리는 엄마로부터 유전자 반절, 아빠로부터 유전자 반절을 물려받아서
유전자에 의해서 이 설계도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이 영양소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을 우리 누구든지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간에 유전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태성 고혈압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이건 딱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냥 뱃속에 있을 때 뜯어보면 다 알아요 벌써. 그래서 유전학을 너무 맹신을 하면은 운명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유전자 탓이고 엄마 아빠 탓인 거야. 내가 성격이 나쁜 것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격 나빠서 내가 죄를 졌어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야. 결국은 아담 탓이고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야. 심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 유전학은 과학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가 과학적인 것이었구나. 태어나는 순간 내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 안 가지고 태어났을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안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미 다 물려받았어요. 결정됐어요. 거기서 끝나면은 운명론인데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되면서 물려받은 건 이미 태어나는 순간 결정됐지만 후생,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 유전학입니다. 아무리 자궁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음식을 즐겨 먹고 꺼버리는 운동 방법을 제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천했다고 하면은 그 스위치는 죽을 때까지 켜지지 않고 자궁암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그 유전자 스위치 끌지 켤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 얘기했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후성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스위치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엄마에게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 여기에는 엄마의 유전자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 여기도 다른 세포는 23쌍이지만 유전자가 23개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면은 엄마 거 유전자 23개, 아빠 거 23개가 합해지면서 23쌍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들이 복사를 해요. 유전자가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 자, 세포 하나 속에 23쌍의 물감을 뿌려보면 염색이 잘 되는 실타래가 23쌍이 있는데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실이라 그래서 염색사라고 처음에는 불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실이 두 가닥이 비비비비비 한 쌍씩 꼬여서 23쌍이 있는데 그냥 실인 줄 알았더니 그 실 중간중간에 어떤 물질들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개의 물질이 붙어있는데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언제나 구환인과 볼트와 너트처럼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시토신 맞은편은 무조건 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구한인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덴인은 티민과 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23쌍 중에서 몇 번째 염색체에, 그것도 어떤 부위에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는 제로, 일, 두 가지 암호 가지고 노래, 색깔, 뭐 동영상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쌍꺼풀 눈으로 만들지 아니면 곱슬머리로 만들지,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 염색체 유전자 속에 곱슬머리 유전자를 넣어놨는지 쌍꺼풀 눈 유전자를 넣어놨는지가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컴퓨터는 두 가지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표현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이 설계도 글씨는 몇 개라는 거예요? 네 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거 정확히 반절씩 받아가지고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요 복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복사될 때는 한 쌍의 실이 쫙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쌍이 분해가 되면은 이쪽 실에는 구아닌하고 티민이 붙어 있겠죠. 이쪽 실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시토신하고 아데닌이 붙어 있어요. 요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들어있는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적우적우적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속에 있는 요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쪽 시토신은 다른 건 달라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토신 앞에는 누가 달라붙어요? 구아닌. 아데닌 앞에는 티민. 그래서 처음에 유전자하고 100% 똑같은 게 한 쌍이 나오고, 이쪽으로 떨어져 나간 구아닌과 티민은 구아닌 앞에 시토신, 티민 앞에 아데닌. 처음하고 100%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고, 그냥 세포막으로 포장만 따로따로 두 개를 딱 싸버리면은 처음 것과 똑같은 세포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 얘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면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한 60조 개 정도 되면은 한 60kg 정도 나가는 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세포든 손톱 세포든 어떤 세포일지라도 결국은 수정란에서 똑같이 복사된 것이니까 이 유전자 속에 있는 내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같아. 하나를 똑같이 복사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세포라도 뜯어서 보면은 그 내용은 똑같은데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설계도의 내용이 얼마나 될까? 아데닌은 가장 간단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자보다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A자. 시토신은 C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써도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두꺼운 것 1000권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머리카락 세포도 똑같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고, 손톱도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손톱하고 머리카락은 유전자는 똑같은 거라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요 유전자는 똑같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어서 머리카락처럼 나타난 것뿐이에요. 손톱은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 스위치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전자 스위치를 꺼주느냐 켜주느냐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요 스위치를 끌 것인지 켤 것인지는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공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느냐,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살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특권은 자유의지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 떨어질 때까지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땐 젊었을 때 나름대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어서 나름대로. 그래서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그 결정적인 내용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를 하나 뜯어서 딱 살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있네요.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유방암이 걸릴까요? 안젤리나 졸리가 딱 뜯어서 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아직은 유방암 아닌데 뭐 어떻게 했어요? 껴내버렸어. 왜?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데 유방암은 어디에서 암이 달라붙는 거예요? 유방. 유방을 없앴으니 달라붙을 데가 없네. 유전자가 있어도. 아주 유치원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멀쩡한 이 배우가 가슴을 드러냈어요. 지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구체적으로 네 가지 염기 중에서 시토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냈고 이 시토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메틸기가 딱 달라붙으면, 메틸기는 탄소 하나하고 수소 세 개짜리 영양 물질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메틸기가 시토신에 딱 달라붙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냈는데 유방암 유전자 있지만 스위치 꺼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방암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어도 죽을 때까지 이 스위치를 꺼놓으면 120살 할머니가 돼도 유방암하고는 상관없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식생활 습관, 내가 선택한 마음가짐,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방암 권총을,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권총에는 안전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전핀 딱 잠가버리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총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차원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 뭐 백퇴된으로 살은 좀 빠질지 모르지만 이병까지 낫겠어? 그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그건 저는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유전자 차원에서 생긴 질병이고 그 유전자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느냐,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즉 총체적으로 백퇴된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물려받았어도 그 유전자 스위치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 유전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2003년 11월 달 인간 게놈 협회 모임에서 이 후생 유전학의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발표한 연구인데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 쥐를 가지고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랑 쥐는 딱 세포를 뜯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유전자 속에 노랑색털 유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옆에
비만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털을 가진 이 구아노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 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당뇨도 많습니다. 병약해요. 그런데 다른 유전자는 다 똑같아. 같은 종족인데 갈색 털을 가진 구아노가 있습니다. 그 구아노 쥐는 갈색 털 유전자와 이 비만 유전자는 없어요. 갈색 털 유전자는 있고. 근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노란색 털을 가진 이 쥐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습니다. 세포 속에 핵이 있죠? 핵만 딱 뽑아냈어요. 딱 뽑아내고 이 여자 쥐에게서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난자 속에도 핵이 있겠죠? 엄마 거 반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에서 핵만 싹 기술적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요 세포 핵을 그 남자 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제 염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둘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쥐 자궁에다가 딱 착상을 시켜서 잘 키웠어요. 그러면 이 수정란이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이제 막 배수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떤 쥐든지 똑같은 쥐 유전자를 가지고 복사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털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뚱뚱해. 이게 복제 인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은 이미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는 조금 색다른 것을 했는데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어. 근데 이쪽 대리모 쥐에게는 먹이를 인스턴트 식품을 먹였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쪽 대리모에게는 브로콜리를 먹였습니다. 건강 식사를 하게 했어요.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고 딱 다른 거 하나는 음식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라면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딱 태어난 이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에다가 비만 유전자를 가진 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브로콜리를 먹은 요 쥐에게서 태어난 쥐는 놀랍게도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전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미 결정됐는데 브로콜리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갈색 털 유전자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유전학에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색 털에 날씬한 이 쥐의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읽어봤더니 한 번 결정된 유전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노란색 털 유전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비만 유전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강식사를 했더니 그 속에 있는 이 메틸기가 비만 유전자 시토신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있는데 스위치가 꺼져서 비만이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무슨 쥐가 됐어요? 날씬이가 됐어요. 분명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시토신이 달라붙으면서 스위치가 노란색 털 유전자가 꺼졌어. 그러니까 노란색 털이 안 나타나고 갈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미 유전자가 결정됐을지라도 그 이후에 그 여기 이제 임산부는 자기에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탯줄로 여기 새끼까지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엄마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이 음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요 유전자 스위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쌍둥이라도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켜지고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동물 차원에서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차원에서도 이 후생 유전학이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전립선 3기 말 환자가 이거 어떻게 하지? 미국은 전립선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자문의로 있는 딘 오니시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현대의학으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자르는 방법, 또 방사선으로 지지는 방법, 항암제로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동원해도 당신은 벌써 3기 말이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 할 수는 있지만 완치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딘 오니시 박사가 후생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쪽 연구입니다. 이 생활습관 가지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예요.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햄버거 먹지 말고 튀김 먹지 말고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꿔라.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운동을 해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생활 습관이 바뀔 때에 이미 전립선암 유전자가 당신 몸속에는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 이게 최근에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는 후생 유전학인데 그렇게 하면은 항암제 하나도 안 맞고도 완치가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수술을 안 했어요. 방사선 치료도 안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 딱 90일 실천하고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학계에 발표되고 뭐 온 세상 매스컴에 다 나왔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유가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ould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아주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I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그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45세 때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46세, 큰아버지는 50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존 맥클로는 자기 동생하고 어렸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은 넘게 살자, 이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작게 수술하거나
가슴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3개월 만에 전립선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생활 습관 90일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 대통령이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90일 만에 전립선 암 유전자 스위치 500개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한 끼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전자 차원에서 스위치가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생유전학 쪽으로 이 메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주 정교한 전략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3단계 전략이 발견이 됐는데 23권의 이 유전자 설계도 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책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안 좋은 유전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스티커로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요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너 아주 조상들로부터 암 좋은 유전자 많이 물려받았지만 이 세포의 가장 좋은 백투 에덴의 생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딱 스티커를 붙여줘요. 학자들은 그 스티커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을 딱 붙여주면은 그 실타래가 그냥 도매금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어도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 설계도가 그냥 저 책상 속에서 딱 열쇠로 잠겨져 가지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유전자에 있는 질병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입에 맛있다고 햄버거를 자꾸 먹어. 그러면 요 스티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가 꾸불꾸불 뭉쳐있도록 만들어준 스티커가 떨어지니까 얘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은 아이고 여기 고혈압 유전자가 있네 하고 쭉 발현이 돼요. 그런데 벌써 이게 펴져서 고혈압도 왔지 당뇨병도 왔지. 그런데 그때라도 이 백퇴된의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면은 이제는 도매금으로 막아줄 수는 없고 그 유전자 하나하나에다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메틸기를 붙여줘요. 그러면 있지만 스위치 끄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어요. 질병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끝까지 방탕된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DNA 형태로 있는데 도장과 원본의 차이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음과 양이 좀 달라진 RNA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저 현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벽돌을 쌓아주면은 모든 게 이제 암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도 말기 암 환자라도 이제라도 백퇴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나를 살리기 위한 후생유전학적인 무기도 지금 발견이 됐는데 요 설계도가 복사가 돼서 저쪽 공사 현장까지 나갔고 일꾼들이 그 순서대로 벽돌을 싸면은 뭐가 만들어지든지 다 만들어지는데 그 설계도를 저쪽 파키스탄에서 불러온 일꾼이 해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누군가가 해독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이 백제된 건강생활을 실천을 하면은 급한 전령이 하나 달려가서 그거 설계도 해독하지 말아라. 해석해 주지 말아라. 해석을 마지막 안 해주는 전략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도 유전자가 해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중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유전자 차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백투 에덴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을 비롯해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집안 내력이 고혈압에 중풍에 그런 걸로 다 단명한 집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막 일곱 형제 여덟 형제가 아버지도 그랬고 전부 심장병 아니면 뇌졸중 고혈압.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요 백퇴된 기별을 성경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였고 멸치꼬랭지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살았더니 80이 됐는데도 자기는 혈압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이지만 스위치 꺼진 거예요. 50대 자자손손 내려온 잘못된 유전자라도 당대에 내가 자유의지권을 선택해서 백투에덴의 삶을 실천을 하면 그 유전자 스위치 꺼져버릴 수 있고 그 다음 내 후손에게는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진 유전자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이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후생 유전학까지 우리가 활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백퇴된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질병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